당신뿐이야. 김지원 씨를 아시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김지원 씨를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김지원 씨가 기운창 군의 승무인데다 기분합 팀장의 첫사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라면 제 뒷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제게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제 딸이 예비야 권장까지 마다하고 지의 엄마와 등을 져가면서 택한 기운창 군에 대해 충분히 상세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운창 군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기운창 군이 기부남 팀장의 친자 맞습니까? 적반 하장들이 운수지. 우리 운찬이 내 친아들 맞습니다. 나 대표님. 아니, 저도 연락도 없이 어떻게. 대게 전화를 드렸더니 회사에 나오셨다기. 손님이 와 계셨네요. 우리 얼마 전 만나뵌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뵙네요. 조 대표 나갑시다. 아니요. 제가 나갑니다. 그렇죠. 객이 나가야죠. 어떻게 나 대표님 직접 만나셨는데 소득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나 대표님께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 아마 이제 그 관심 끊게 되실 겁니다.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라고 했더니 진짜 찾아온 모양이네요. 그래, 뭐라든가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용건이나 말씀하시죠. 이거 나 대표님 대답 기다리다 못 빠지겠습니다. 한보부장은 이미 준비가 다 됐다던데. 아마 오늘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분명히 만나자고 할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제가 오래 기다리지는 못한다고 했을 텐데요. 좋습니다. 딱 이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보다는 나 대표님과 손을 잡는 게 더 신간 편하니까요. 네? 나 공항에 3시쯤 도착할 거예요. 우리 공항에서 꼭 볼 수 있는 거죠? 난 짐작조차도 못했죠. 바보처럼 난 늘 곁에 있어도 그대의 눈물을 몰랐었네. 내가 지워줄게요.